1708번님,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. 77만 4,133원의 비중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. 50%. 서동구 전문가님, 얼마 전에요. 제가 82만원까지 올라가다 다시 빠지고 있네요.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 듣고 싶어요.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, 올라갔는데 이게 얼마 전에 다시 쭉 빠지니까 고민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. 수익이었다가 하락전환, 손실했을 때가 제일 짜증나거든요. 그렇죠. 이때 우리 시청자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? 견뎌야 될 자리가 있고 도망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견뎌야 될 자리입니다. 투자 자체는 아쉽게도 50% 비중이나 채워놓으셨으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손절과 비중 조절이에요.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펀드에 들어가 놓고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펀드 바로 그냥 빼고 그래도 뭐 날짜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어떤 특정 종목에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0% 그리고 또 아까 뭐 양지사 같은 종목의 50%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?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 돈 찍어가지고 뭐 아무 종목이나 막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? 다 묶인다라는 얘기예요.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주도 섹터들을 공략할 기회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종목당 많아야지 한 30%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. 그런데 왜 견뎌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역시 단기적으로는 다시 또 빨간 다이아몬드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아직은 이 시그널선도 요거를 패스트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견디라고 그랬냐면 주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주봉의 모습으로 보니까 여전히 하락 추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철저하게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에 이제 위치해 있는 자리란 얘기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절대적으로 이제 77만 원이라는 라인이 지지가 돼야 돼요. 조금 더 우리가 본다라면 78만 원에서부터 77만 원 이 라인들이 이제 잘 지지가 돼주는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바로 요 9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겠습니까? 못 올라간다고요.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교두보라는 게 있죠. 일정한 교두보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중심선입니다, 여러분들. 여기가 이탈이 됐으니까.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81, 2만 원 정도. 거기서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를 하고 그 자리가 이제 올라가서 82만 원대가 안착이 돼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90만 원 향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77만 4천 원, 뭐 크게 뭐 손실은 아니고 조금 수익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네, 좀 세부적인 좀 대응 방안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 놓고요. 거기에 대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